11번째 이야기! 현무의 소자 혼마! 봉아! 혼마! 놀라게 해서 미안해. 난 그저 이거 주려고. 봉, 위험해! 내 걱정은 하지마. 난 백호가 지켜줄 거야. 여긴 바닷속이야. 백호가 널 못 도와줄 수도 있다고. 엄마, 난 바비를 도와주고 싶단 말이야. 네 마음은 알지만... 걱정 마. 나도 강하다고. 금방 다녀올게. 정말 괜찮을까? 저 녀석은 말려도 소용없어. 나도 가야겠어. 그치만 너무 위험해. 아르카네는 사나워졌단 말이야. 걱정 마. 봉이와 나에겐 너희들이 모르는 숨겨진 힘이 있으니까. 봉아, 너무 멀리 왔어. 이제 그만 돌아가자. 안 돼! 바비를 위해 아르카네를 찾아야 해! 봉아, 저길 봐! 저가... 어서 살아나! 백호, 도와줘! 봉아, 위험해! 어서 달아나야 돼! 어서!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! 아르카네를 만나야만 해! 분명 아르카네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! 잘 들어. 아르카네는 더 이상 순한 바다용이 아니야! 하지만... 어서 달아나야 해! 어서 달아나! 속에서 힘을 쓸 수 없어. 오직 겸모만이 상대할 수 있다고. 어?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? 어?
정신 차려! 떠서 달아나, 어서! 나까지 잊어버린 건 아니지? 바비! 위험해! 안 돼! 시합하러 갈 건데 같이 안 갈래? 어 그래 나도 갈래. 그럼 얼른 따라오라고. 알았어 같이 가. 이리 와. 먼저 집에 가 있어. 알았지? 아이 안 돼. 넌 못 가. 알았어. 무서워하지 말고 날 바라봐. 난 힘없는 마스크일 뿐이야. 이렇게 귀엽게 생긴 너를 홀로 외롭게 두다니. 너의 친구들은 분명 나쁜 녀석들이 틀림없을 거야. 언젠가 너를 깊은 바닷속에 버려버릴 거야. 널 버린 녀석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어. 이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. 난 절대 버리지 않아. 자, 내 눈을 바라봐. 그래! 난 다른 녀석들처럼 널 절대 혼자 버려두지 않아. 자, 이리 오렴. 이젠 우린 진정한 친구야. 가라!
어서 가! 병인 녀석들에게 어둠의 힘을 보여주는 거야. 이 무스펠림의 힘을!